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2월 9일자 오늘의 주식시장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연일 급등락에 따라 여러분들 많이 힘드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시장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 마이너스 1.82% 하락이고요. 코스닥 시장 마이너스 2.24% 하락입니다. 자, 외국인들이 연일 거래소 마이너스 3천억 정도 매도하고 있고요. 코스닥에서는 오늘 매도폭이 좀 크네요. 마이너스 2280계약 정도 매도를 해주었고, 다행히도 선물에서는 마이너스 518계약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자, 기관은 플러스 코스닥에서 거래소에서 129억, 코스닥에서는 마이너스 한 800억 가량 정도 매도를 해주었는데요. 자, 옵션 시장 보시면 자 대거 매수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세판 짜기 위한 하나의 부분이라고 또 생각도 듭니다. 자, 어저께 옵션 만기일이었는데 차월물도 기관 외국인들은 거래를 하기 때문에 이런 또 세판 짜기에 들어갔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부분은 차치하기로 하고요. 자, 먼저 보시면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 여기 240일 인근인 2370 정도를 깨지 않고 이렇게 양봉을 세웠으면 더 좋았을 텐데, 자, 여기 인근이죠. 그러나 뭐 저점을 지키고 있습니다만 오늘 또 야간에 미국의 시장 상황에 따라서 또 우리나라 월요일 상당히 또 좌지우지 될 수 있다고 생각은 듭니다만 단기 낙폭이 너무 과하기 때문에 지지선 인근이기 때문에 자 반등을 한번 줘도 주고 난 다음에 다시 밀리도 밀리지 않을까. 그것은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거 아닙니다. 미국 상황을 봐가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비교적 여기 지지되어야 될 800라인 잘 지키고 있다. 그래서 그나마 조금은 다행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렇게 상승 추세 잘 가고 있던 추세에서 여러분들 조금 잘못된 매매를 해도 큰 문제가 없었지만 이제는 다르다 그랬거든요. 진금 승부 구간입니다. 자, 장난이 아닌 구간이거든요. 자, 먼저 체크하셔야 될 부분 하나, 외국계 매수가 다시 들어오느냐, 그걸 잘 판단하시고요. 자, 현재 지속적으로 거의 매도입니다. 기관 외국인 코스닥 역시 거의 지속 매도입니다. 선물 외국계 계속 매도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인이 선물 시장에서 환매수가 들어오는지, 기관 코스피 코스닥 종목에서 시장에서 환매수가 들어오는지 매수로 턴하려는지가 신호탄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낙폭이 과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오늘 미국장을 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은 2300라인 지킬 가능성이 높고요. 반등시도 하루 이틀 놓다가 조금 밀리지 않을까. 밀려도 일단 그것은 예측하기가 야간장을 봐야 되기 때문에 쉽진 않습니다. 닥터K는 쉽지 않으면 쉽지 않다고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기를 탄탄하게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반등시도 놓을 가능성은 좀 높아 보입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고요. 그 이후에 강하게 상승하고 눌림목 주고 다시 돌려내야 이제 박스권 정도 2500 인근과 그러니까 2500도 높고요. 2460 정도와 지금 현재 2340 라인에서 왔다 갔다 할 가능성 높고요. 코스닥은 비교적 850 라인 돌파를 강하게 해내면 자, 885 라인까지 갔다가 밀리고 이런 상황이 좀 연출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특이 종목으로는 제가 방송에서 좀 언급해 드렸는데 셀트리온은 이제 거래소로 옮겨갔거든요. 거래소로 옮겨가서 시총 상위 3위 종목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바꾸고요. 셀트리온 여기서 지워버리고. 자, 제가 이마트 최근에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렸는데 홀딩 조건 가능합니다. 28만 1000원에
매수 의견 드렸고요. 물론 지인에 한했습니다. 투자는 본인들 몫입니다. 그리고 밀릴 때 27만 7천 원 인근에서 다시 추가 매수 해서 평당가 한 27만 9천 원 정도니까. 자, 계속 홀딩 사인 드렸습니다. 자, 여기 탄탄하게 지켜왔던 전고점 라인 지키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돈올때 강하게 나올 수 있다. 지수가 빠진 거에 비해서 선방했거든요. 그리고 한국금융지주도 저는 말씀드렸는데 여기 인근에서 매수 가능하다. 수익권이겠죠. 자, 그리고 셀트리온은 제가 방송을 좀 했는데 여기 25만원 보게 될 거다 말씀드렸는데 25만원 왔죠? 30만원 인근 넘어서 사셨던 분들 아마 여기 장대 보면서 던졌던 분들 상당히 있을 거예요. 보십시오. 저 이거 안 봤거든요. 자, 매도 나왔죠? 매도 나왔습니다. 그걸 누가 받아주죠? 오늘 아직까지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기간은 외국인이 받아주지 않습니까? 전날 제가 매수 타이밍 25만원 가능하다 했는데 외국인 받았네요? 이때 신호탄인 겁니다. 살수 있는 겁니다, 여기. 끼어 맞추기 아닙니다, 여러분들. 왜쭉 팔다가 왜 갑자기 매수 들어왔죠? 포인트거든요, 여기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여기는 포인트인 겁니다. 저희는 지금 포트폴리오상 지금 매수 자금이 없기 때문에 못 들어갔습니다만 만약에 매수했다면 12% 이틀 만에 그냥 올라간 거거든요. 12% 맞습니까? 25만원 인근이니까 3만원이니까 예, 그러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 강하게 뚫고 올라가면 홀딩 만약에 눌리는 모습 보이면 차익 실현 이틀 만에 13, 14% 그냥 먹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보여드린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좀뭐 보여드려 아쉽긴 합니다만 이렇게 매매를 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사가요가 아니라 여기서 사가요가 아니라 팔 때인데 자 기다렸다가 여기서 사겠다고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 거 참고로 되셨던 분들은 자기의 판단하에서 책임하에서 사셨으면 수익이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안정적으로 매매 타이밍 잘 잡으면서 가셔야 수익이 잘 난다. 시장 상황들 잘 판단하시면서 가셔야 된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아직 확정되진 않았는데요. 토요일 날, 저는 확정됐습니다. 저는, 3시 정도, 토요일 3시 정도에, 특별 시황 방송 또할 겁니다. 종목 상담 방송 할 겁니다. 자, 1대1 방송 제가 2시간 동안 올린 거 아마 보셨을 겁니다. 여러분들, 예전에 방송했던 X1 전문가 차트화가님 모시고 3시에, 그분 시간 되시면 아직 확정이 안 됐는데요. 그분과 같이 할 거고요. 만약에 그분이 영 시간이 안 되시면 저 혼자 할 겁니다. 자, 3시에, 내일 오후 3시에, 토요일 오후 3시에 특별 시황 방송. 하락장에서도 살아남는 법. 제가 방송할 테니까요. 옆에서 범어사는 경이가 웃고 있는데. 농담입니다. 자, 여러분들 하락장에서 닥터케이 잘 살아남고 있지 않습니까? 하락이라면 좀 그렇습니다. 갑자기 폭락하는 장 이렇게 말씀해야 정확하겠죠. 이마트가 어떻게 빠졌습니까? 안 빠졌거든요. 삼성전자 잠깐 볼까요? 빠졌잖아요, 그죠? 삼성전자보다 더 좋은 추세를 뽑아낼 수 있는 닥터K 방송 여러분들 꼭 시청하시면서 여러분들 궁금해하시는 앞으로의 전략들 저하고 같이 한번 대화 나눠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도움되시면 여러분들 책임하여서 다음 주 매매하실 때 참고하시면 되겠죠. 자, 닥터K TV 구독 안 하신 분 계신다면 구독하시고요. 여러분들께 확신을 가지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닥터K TV에 올라와 있는 주식 시황 방송 그리고 기초 강의들 열심히 공부하시면 반드시 여러분들께 도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 내일 토요일 제가 공지방송 다시 짤막하게 올리겠습니다만 오후 3시 특별 전문가 초청 방송 X1 전문가 차트화가님 모시고 방송할 예정입니다. 만약에 되지 않는다면 저 혼자서 여러분들 구독자를 위해서 특별 생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또 내일 찾아뵙도록 하죠.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